어버이날 대표 두 분을 좀 모셨어요. 엄마가 미안해. 차세대 국민 어머니 배우 김미경 씨. 죄송해요 아버지. 그리고 국민 아버지 배우 전배수 씨입니다. 자제분이 뭐 서현진 씨, 박신혜 씨, 장나라 씨, 김태희 씨 등 80명. 그리고 전배수 씨가 김수현 씨, 김주원 씨, 박은비 씨, 김보은 씨 등 20명. 야 정말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. 제 자식들이 다 변호사가 됐어요. 아, 아~ 아니 우리 애들은 다 어디서 뭐하지? 아들 역이 김수현 씨잖아요. 첫 촬영할 때는 아 그래요? 네. 갓 40살 뭐 요 정도 됐을 때인데 네네네. 유승범 씨 엄마를 아니 이건 누나도 아니고 아니 근데 저도 지금 큰아들이 네. 한 7살 정도 차이나요. 데뷔 전에 여명의 눈동자 보조 작가를 하셨어요. 전배수 씨도 그 학전에 또 멤버셨군요. 네네네. 김민기 선생님이 신이 내린 딴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국밥 가게 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찾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국밥 공짜로 먹어도 되겠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.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아이 브라더 예 황상준 감독님 옆에서 보면 진짜 정민이 형이에요.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 라고 문자를 했더니 잘 됐네 수고. 진짜 남 얘기하듯이. 야. 아니 쉬리라는 대작을 예. 데모 CD를 만들어서 네. 친한 분들한테 막 돌렸죠. 예고편으로 씁시다 라고 쓰자. 네. 오. 오. 대종상 음악상을 오. 수상하게 됩니다. 야. 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감독님 많이 도와줬대요. 누가 우리 동생 괴롭혔나 뭐 이러면은 쫙 갈라져요. 소년체전까지. 정말요? 진짜? 야 이거 또 황정민 씨에 대해서 저희가 또 몰랐던 사실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되네요. 백조부자 유병재 대 물품 차은우. 차은우.